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. 근데요? 아, 내가 말씀드려줘야 되는 거였어요? 오늘 좀 늦는다고. 자리 안 피해주셔도 된다고요. 화장실 가는 거예요. 아니야, 옥수수 먹자. 할아버지가 옥수수 줬어요. 동화책 그만 보고 이리 오세요. 빨리 안 오면 옥수수 할아버지 혼자 먹는다. 예, 여보세요? 어, 그래. 아, 뭐지 그럼? 벌써 자리 있겠어? 저녁 내내 동화책 본다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해. 옥수수 먹자고 그래도 쳐다보지도 않는다고. 바꿔줘? 아, 그래, 알았어. 그래, 볼 일 다 보고 그러고 들어와. 그래, 끊는다. 자, 공주님. 이제 동화책 그만 보고 내일 또 보세요. 아직 잘 시간 안 됐는데. 엄마가 저녁에 책 오래 보면 눈 아파진다고 그만 보래. 어? 옥수수다. 그래, 이거 먹고 할아버지랑 오목 두자. 네. 근데 엄마는 언제 들어와요? 아니, 뭐 무슨 볼일 보면 들어오겠지. 왜 엄마 보고 싶어? 아니요, 내가 뭐 애긴가요? 엄마가 보고 싶게. 뭐야? 이제 아유 아유 이제 진짜 이거 됐어. 먹자. 물론 골랐죠, 입봉작인데. 고르고 고르고 또 고르다가 확 찍은 사람이 한 작가였어요. 그 뒤로 여러 작가들하고 여러 작품들을 해봤지만 첫 대본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. 빈말도 잘하시네요, 뭐. 이상하네요. 뭐가요? 예전엔 한 작가가 이렇게 편한 상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. 지금은 편해요? 네. 6년 만에 본 건데 꼭 어제도 만난 사람처럼 편하고 기분이 좋네요. 잘하면 2차 가자 그러겠네. 갈까요? 내가 살게요. 그럼 3차는 또 내가 사야 될 것 같으니까 그만둘래요? 3차도 내가 살 수 있는데. 이것만 비우고 일어나죠. 한 교수? 한 교수가 누군데? 나랑 입봉작 같이 했던 작가요. 기억 안 나요? 야, 어떻게 기억이 나냐? 얼굴도 한 번 못 봤는데. 근데 그 작가 왜? 아, 오늘 공항에서 한 작가 만났어요. 그래서?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술 한잔 했다고요. 너 지금 그 얘기하려고 이 밤중에 나 불렀냐? 난 나오라고 한 적 없어요. 형이 자질해서 나온 거지. 임마, 네가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니까 내가 이렇게. 아, 아니다. 아, 잘했다, 잘했어. 그 여자하고 호텔로 직행 안 한 게 어디냐? 어, 아주 잘했어. 어. 형, 그런 농담 이제 정말 짜증나거든요. 알았어. 그러니까 본론이나 얘기해봐. 무슨 본론이요? 없어? 없으면 나 가고. 아, 저기. 실은요, 이번 작품 한 작가한테 한번 맡겨볼까 싶은데 형 생각은 어때요? 내가 싫다면 관둘 거야? 뭐 내가 힘이 있나요? 대표이사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. 그럼 여기 끝났네 뭐. 야, 검증된 작가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런 작가를 쓰냐? 형, 나 도박 안 한다. 그러니까 다른 작가 찾아봐. 형, 나 간다. 그 씨는 내 말대로 가길 잘한 거예요. 거기서 바로 집으로 튀었어봐요. 두 사람 감정이 다 죽지. 못 믿겠으면 다시 한번 봐요. 내 말이 맞을 테니까.